우리나라 철면점에 가면 수공구가 80% 이상이 수입 제품이에요. 저는 국산 수공구를 만드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산업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캠핑 하시는 분들의 맞춤형 연장을 만드는 공장. 새로운 현장에서 없는 공구 얘기가 딱 나올 때 가슴 뛰기 시작하죠.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세종시에 왔습니다. 네, 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세종시에 도착을 했는데 공구 중에서 이 손으로 잡고 직접 사용하는 수공구 제품들을 직접 제조,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 하고 계시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공구들은 공구상을 가보시면 우리가 걸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대표님께서는 조금만 이렇게 변형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을 때 직접 다 그런 부분까지 제작도 해주시고 직접 만들어주신다고 하셔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평소에 수공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혹은 이런 제품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오늘 또 도움을 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저, 예, 여기 대표님 좀 뵈러 왔는데요. 대표님 어디 계시죠? 전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 이유는 예. 다름이 아니라 수공구라는 제품군이 예. 국내에서 직접 제조, 생산, 유통까지 하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공장을 두시고 전부 직접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또 이 공구가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신다는 부분도 한번 또 알려드리면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우, 잘 오셨습니다. 네. 공구브라더스 구독자 형님들, 저는 6년 전에 핵프로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해서 소비자,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연장을 창조하면서 회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소개를 시켜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예. 와, 자재가 다 있는데 예. 이거를 지금 잘라서 원자재를 다 사와서 네. 다 수작업합니다. 다 수작업? 네, 다 잘라서. 그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수많은 공정을 통해서 모여지는 완제품 창고입니다. 완제품 창고? 네, 예. 네, 완제품 창고. 그럼 이제 여기 한 80%가 실사용자들에 의해서 창조된 제품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네. 쓰시던 제품들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뭐 이런 공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저랑 상의를 해서 새롭게 창조한 공구들. 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정말 핵심 포인트인 게요. 보통 대부분의 이런 수공구 제품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동일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소비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걸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대부분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다들 네. 귀찮아하시죠. 예.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비해 뭐 그 한 명을 보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대표님은 또 다 그걸 반영하셔서 만들어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네. 새로운 공구를 창조해서 네. 이 핵프로란 브랜드를 키워왔습니다. 와. 네. 자, 뭐 이제 쉽게 네. 예전에 이런 곡괭이, 단순한 곡괭인데 네. 뭐 나무나 우레탄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무는 부러져. 네. 샀거나. 네. 그럼 우레탄은 뭐 낭창거려. 네. 휘어. 그래서 그걸 좀 부러지거나 빠지지 않게 해달라.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스탠으로 만든 거예요. 아, 아마 이런 제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스탠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금속이고. 네. 아, 손잡이는 또 이렇게 네, 고무손잡이. 고무손잡이로 되어 있고 네. 대표님께서 근데 만약에 한두 명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 생각을 담아서 만들었을 때 또 이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시작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필요하다면 네. 이분이 불편했거나 필요하다면 다른 분도 똑같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접근한 거예요. 와, 진짜 네. 저도 진짜 감동을 느끼는 게 소비자분의 이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어서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진짜 멋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많이 감동을 하셨고 네. 많이 칭찬을 받았고 제가. 칭찬이 원동력이 됐던 거죠. 네. 그분들의 칭찬이. 네. 또
불편했던 게 있었어요. 파레트를 해체를 해야 된대.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파레트를 왜 해체해야지? 저는 그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모를 수 근데 있죠. 다 이런 데서 이제 동기부여가 생기고 제품이 창조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안 해봤지만 그분은 필요하잖아요. 그럼 파레트를 편하게 해체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네. 저는 거기에 이제 또 연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진짜 수십 개의 파레트를 부셔봤고 수십 개의 파이프를 잘라봤고 네. 이게 지금 파레트를 해체하는 공구? 해체하는 연장입니다. 네. 기존에 여러 뭐 미국 제품도 있고 있는데 좀 네. 많이 고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시킨 건데 네. 처음에는 네. 이 시제품들이 막 제가 넓게도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못 옆을 가깝게 들으니까 네. 이게 쉽게 뽑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우와. 이렇게 막 지금 한 손으로 네. 살짝만 이렇게 한 손으로 옛날에 이거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네. 못이 박혀 있는 기준 바로. 옆쪽에 끼우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지렛대 원리로 우와 이렇게 하는 이 얘기를 만약에 소비자분이 안 해주셨으면 제가 이 관심이나 있었겠냐고요. 아 소비자분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다면 그럼 이런 제품은 나오지 않죠. 아 그. 야 진짜 대단하시다. 또 소개해 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지금 또 우리 브라더님 네. 낚시를 좀 해보셨나요? 많이는 못 해봤지만 그래도 불철 때 가서 한 번씩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낫이에요. 예, 낫. 근데 여기에도 불편한 거를 개선해서 만들어드렸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조선 낫이죠. 예, 조선 낫. 예. 예. 자, 이게 보시면 뭐가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용접이 딱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자꾸 부러지고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예. 이게 쓰댄 봉에다가 예. 관통을 해서 알곤 용접을 했더니 이제 안 부러지는 거야 이제. 와. 자 이게 불편한 걸 개선해 드렸더니 새로운 조선 낫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게 보통 일반 낫들은 전부 다 이 지금 날이 나무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빠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쓰댄이라는 모재에다가 철이라는 이 날을 알곤 용접으로 다 해놓으셔서 절대 빠질 일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또 이렇게 동그랗게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한 거. 아~ 네, 이게 다 듣는 거예요, 피드백을. 이게 동그란 이유가 다치지 않게. 예, 네, 올라가서 다치지 않게 여기 날에. 원래 제 주특기는 망치예요. 그렇죠. 저도 핵도르 망치라고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일단 기본 베이스는 망치로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핵도르를 알린 망치는 이 토르예요, 토르. 저도 용접사지만 이런 망치는 쓴 적은 없는데 네. 이게 거기에 쓰이더라고요. 이게 고소작업에 오한마를 가지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헤드의 무게만으로 뭘 앙카를 받거나 네.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열어봐도 되나요? 아, 예, 예. 예. 보통 이게 다 위에 그렇죠. 볼트나 너트나 체결해 놓잖아요. 네. 이거 없는데? 지금까지 망치만 20만 개 이상은 나왔을 건데 네. 헤드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아래쪽에는 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게 때려도 어떻게 안 빠지나요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망치의 인정을 받고 네. 소비자 입에서 이제 마케팅 됐던 거예요. 아... 이 타격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타격할 수 있죠? 네. 그죠 헛방할 수도 있죠. 헛방할 네.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가 크랙이 가겠죠. 이중으로. 와. 야 이거 진짜 망치에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힘든 건데 이렇게 때리다가 여기를 때렸을 때 여기 크랙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철로 그렇죠. 와. 자 이 용접 저는 용접사니까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이거 새끼손가락으로 400g 400g 슬러그를 제거하는데 용접망치가 기존에 무거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슬러그만 제거하는데 네.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보고 자꾸 이 자루가 돌아가요. 네. 그래서 사각에 사각 이건 제가 이것도 제가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안 돌아가겠고 예. 이렇게 해서 망치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하나씩 네. 받기 시작한 게 이제 몸만 빼는데 최대한 가볍게 해달라 340g 몸만 빼는데 최대한 가볍게 이거 목수 김동영님 쓰시는 거 맞죠? 쓰시네, 쓰신 아, 쓰는 걸 본 것 같았어 제가 네 쓰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와 영광입니다. 굽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인삼밭에서 네.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넓적해야 된다고 저는 말뚝을 안 박아봤습니다. 저도 못 박아봤어요. 밑판을 넓게 해서 말뚝이 이렇게 박을 때 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얹어놓고 위에 망치로. 그렇죠. 오. 그리고 뭐 이제 얼음을 깬다. 네. 돌을 깬다. 네. 뭐 이게 그래서 또 좀 삐쭉하게 해달래요. 반대쪽. 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은 돌망치로 생각하면 되는데 제관할 때 여기 면을 맞출 때 톡톡톡톡 가볍게. 아, 톡톡톡 때릴 때 네, 가볍게. 가볍게. 네. 야 이거 진짜.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망치가. 이놈 진짜 망치 장인인데, 망치 장인. 네. 저는 진짜 거의 17년 동안 용접만 해봤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듯이 망치도 쓰임새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원세를 사야 돼. 금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해주냐고 안 해주죠. 근데 해주셨잖아요. 저는 네.
자, 이제 망치는 뭐 일부분인데 일부분, 네. 이게 네. 노루발 못보비. 못보비. 노루발 못보비. 예전에는 예. 아시바 파이프 막 두꺼운 걸로 네. 막 5.6kg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가볍게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한 가지를 만들었는데 네. 나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짧게 해달라, 길게 해달라, 못 뽑을 수 있게 해달라, 바라시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네. 얇게 해달라. 38가지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에는 다 나가는 거예요, 제품이. 이것도 어쨌든 네. 이제 해외 제품들을 따라가려고 제가 네. 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죠. 중국산은 네. 가격은 싸지만 몇 번 안 쓰면 부러져 버리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일제를 쓰자니 너무 비싸고. 국가하고. 터무니없이 비싸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와,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 네, 그 중간 네. 가격대로. 네. 네. 이런 거는. 와. 아, 스크래퍼도 여기 이쪽에 있는데. 아, 예, 스크래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거는 예. 우리 대전의 이제 철물조 사장님의 아이디어예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 중국산 제품에 불편한 건데, 예. 자꾸 이게 피스나 볼트로 조여 있죠. 그렇죠, 보통은. 그러니까 여기, 자꾸 이게 예. 낭창거리고 부러지고. 그렇죠, 유격이 생기죠. 자, 보세요. 예. 어떻게 처리되어 있나. 와. 이것도 스텐 파이프에 알곤 용접. 네, 강철에 알곤 용접을 이렇게.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용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같은 경우는 이게 무뎌지면은 갈아서 또 세워서 쓸 수 예, 있고 열 처리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것도 소비자 피드백을 받고 사장님이 저한테 만들어라 해서 나온 제품이 이게 첫 번째 제품인데 이게 나오니까 또 짧게 해달라 저기 있죠? 와. 자, 이제 얘기를 또 계속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또 도배하시는 분들이 더 가볍게 해달라? 야, 이것도 가볍죠? 그거 들어보고 이게 들어보세요. 자. 와, 이건 완전 반무게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도배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여기가 길죠? 예. 이거는 이렇게 작게 해달래요, 또. 예. 이렇게. 아, 벽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이것도. 아... 이렇게 긁거나, 뭐, 페인트를 긁거나. 네. 얘는 이제, 우와. 300짜리 넓이가, 이런 거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날 갈기도 네. 힘들어요, 이거는. 네. 소비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엄청 많이 쓰시다 보면, 네. 날이 또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열철되시니까 계속 또 갈아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걸로 갈아라 추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빼빠 그라인더. 빼빠 뭐, 5만원짜리 빼빠 그라인더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라인더에 사이즈 그라인더로 예. 살짝 갈아 쓰시더라고요. 스크래퍼 쓰시다가 무뎌지시면 그라인더에 해바라기 테이프나 이제 페퍼 종류를 부착시켜서 날 쪽을 갈아서 또 쓰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뭐 또 보여드릴까요? 예, 진짜. 근데 너무 대단하다고 계속 느껴지는 게요. 이렇게 진짜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개발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부분이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아, 아닙니다. 예.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또 계속 칭찬을 받고. 네. 진짜 계속 활력이 돼요. 에너지가 돼요, 이게. 또 제가 애가 셋이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진짜.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상품들이 네. 이거는 이제. 톱인가요? 톱질. 예. 예, 나무 자를 때. 나무 자를 때. 자, 그거 같죠? 예. 그레이팅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하수구 있잖아요. 예. 어떻게 쉽게 열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옛날에 뭐, 노루발 목보비로 이렇게 열었다고. 그렇죠, 저런 거 보통 예. 끼워서 막 쑤셔서 하다 보면 옆에 돌 다 부서지고.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시겠죠? 망친가? 이거 끼고. 끼고. 밖에 그레이팅이 있거든요. 한번 예. 들어볼게요, 제가. 예. 아, 이게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조립식으로. 예. 예.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네. 근데 보통 빼려면 이게 엄청 빡세잖아요. 빡세요. 네. 진짜 빡센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꽂아서 네. 여기 살짝 대주고 네. 헐! 돌려서, 헐! 돌려서 이렇게 놓고 네. 청소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맨홀 말고 여기 또 64판 맨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만들면서. 그치, 만들면서 맨홀의 종류에 네. 대한 네. 맨홀의 공부. 여기 봐봐요. 이게 물이 어떻게 통과되냐고요. 예, 배수구가 이렇게 다 막혀 있는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 예. 이게 쩌들어갖고 안 열리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것까지 열릴 줄은 몰랐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걸리기만 하면 열리더라고요. 아, 어차피 아, 조절이 되니까. 예, 조절이 되니까 네. 예, 구멍을 맞춰서 네. 밑에 닿는 데만 있으면 네. 열리는 거 이게. 와. 근데 이게 아무리 쉬워 보이니 각도라든가 이런 게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각도를 이 각도 저 각도 막 계속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행동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더우십니까? 아, 저 더워요. 아, 더워. 야, 진짜 대단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진짜 여기서 다 만드는 거 맞나요? 그걸 확인하러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아,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사장님들 많이 오세요. 네. 저도 진짜 궁금한 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른데 여기서 다 공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와, 지금 전통 네. 대장간 방식으로 네. 다 두들기고
여기서 다 누르고 때리고 열처리하고 여기서 딱 닦고 네. 제가 용접해야 되는 제품들. 아, 용접을 여기서 네, 여기서 해야 이제 되는 거. 마무리 용접들은 제가 하는 거 이제.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앉아서 용접을 해요. 자, 아까 스티커 열어보셨죠? 네. 이제 여기를. 와. 여기를 이제 또 밀링을 딱 쳐서 아까 스티커 덮은 거예요, 이제. 아, 그럼 이렇게 용접하고 끝까지. 그렇죠. 와, 제 할 일 많네요. 아, 이거 지금 다 용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 야근 해야 될 것 같아, 야근. 자, 이제 저쪽이 전통 대장간 방식이었다면? 예, 전통 대장간 예, 방식. 이쪽은 예. 이제 약간 현대식으로 편하게. 이 전통 방식을 했을 때랑 예. 현대 방식으로 했을 때 강도 차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열처리. 열처리. 예, 예전에는 쇠가 없던 시절에는 뭐 예. 이제 스프링강이나 구물상에서 이제 그런 걸로 예. 많이 했죠, 사실. 네. 포항제철에서 쇠들이 다 경도대로 다 좋은 쇠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걸 구매해서 레이저로 다 커팅하면 돼요. 어. 그러면 아까 그 열처리하고 막 갈고 하면 이렇게 쇠가 지저분하죠. 그럼 이렇게 나가면은 상품성이 없잖아. 그죠. 또 상품성이 따르죠. 네. 와. 뭔가 이거는? 이게 쇼트기라는 건데. 네. 그럼 여기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한다. 네. 네. 깨끗하게 목욕을 하면. 네. 열처리한 부분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 아까 전에 검정색이었던 네, 부분이. 네. 아니 근데 핵조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됐어요, 대표님? 아, 이제 일단은 제품을 이제 만들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이름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저도 맞습니다. 일단은. 네. 신생 업체에 누가 팔아줄 거예요. 일단 맞습니다. 제가 뭐 브랜드를 만들어야 제가 팔러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강한 이름. 토르. 일단 망치라는 토르입니다. 아, 토르. CHOR은 상표 등록이 안 되니까 토르에다가 핵자를 붙인 거예요. 핵 토르. 엄청 네. 센. 핵. 북한 핵. 그래서 핵 토르. 네. 정확하게. 부러지지 않게. 예, 네, 부러지지 않게. 부러지면 바꿔드리고. 와. 아니 오늘 진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 하나씩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아유,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소비자들 만났다면 이제는 유튜브라는 좋은 플랫폼을 통해서 네. 실사용자들과의 소통 더 쉬워졌죠. 채널명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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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핵토르 TV라고 이제 핵토르 TV에 예. 들어가시면 또 이 지금 수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대표님하고 직접 또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 시간 되시면 지금 핵토르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렇게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이 공장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네. 진짜 청년 창업 자금 네. 그 1억 5천 중진공에서 받아갖고 진짜 그라인드 하나 없이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수공구 영업을 했는데 네. 진짜 국산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저도 오프라인 매장을 네. 운영하고 있지만 전부 다 일본 아니면 중국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때 뭐 어렸을 때 국산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2015년 정도부터 이제 저도 융교사 생활을 했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어느 공구점을 가도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통사들이 갖다 놓은 그 제품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이커에서 나오는 거 몇 가지 제품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 뭔가 좀 좋은 걸 쓰고 싶은데 일본 제품 너무 비싸고 몇 번 안 써 부러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영업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또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아 이런 제품 있었으면 좋겠는데 속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네. 근데 이제 운이 좋았죠. 이제 사장님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네. 계속 피드백을 계속 주시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냈고 네. 상품화 시켰고 네. 그래서 한 명, 두 명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잘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계속 용접해야죠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개발해야 되고 네. 빨리 이렇게 해야 돼요. 제조업을 살려야 돼요 진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앞으로의 목표나 방향이 있다면? 이 창업 2년차 때 상하이 전시회장에 저희 제품 5개를 가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중국 소비자분들이 그냥 막 10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막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어느 건설회사 대표님의 옆에 껴서 간 거거든요. 네. 사실 제 부스로 간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통역 좀 해보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망치를 처음 봤대요. 그렇죠. 그냥 갖고 싶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때 용접망치랑 돌망치 몇 개였거든요. 네. 이거 봐라.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류를 저도 느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데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너무 선호하니까. 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네. 그들의 망치나 수공구를 썼잖아요. 네. 이제 그들도 우리 걸 써야죠. 맞습니다. 꽂아야죠. 네, 이제 그들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 걸 써야죠. 네. 이제 해외에다 제가 깃발을
태극기를 꽂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국내에서 진짜 직접 제조 생산 그리고 또 소비자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성장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 정말 좋은 일 하시고. 예. 마지막으로 헥토르 화이팅 한번 하면서 마칠까요? 예. 하나 둘 셋 헥토르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